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테러와 전쟁으로 연약한 자들이 힘없이 학살당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도 하나님 전쟁에 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증거하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이 늘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최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또 치유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가을 날씨가 한낮에 보니까 하늘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침 저녁은 또 서늘하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조심하시고 또 독감 예방 접종 하고 있죠. 미리미리 봐주셔서 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는데.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이제 이 로마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해요. 16장에 거명되는 이름이 약 28명이거든요. 28명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름이 28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동역자들이겠습니까? 일일이 이름을 기록해요. 바울 사도가 이름을 기억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사람. 그리고 로마 교회 보내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참 귀한 사람일 거예요. 귀한 사람.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 이 베베가 로마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거기 1절에 나와 있죠.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요? 겐그리아 교회 교인이에요. 겐그리아. 겐그리아는 고린도에 있는 항구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항구.
항구 도시가 갱그레아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우리가 지난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셨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로 해서 지중해를 끼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가야죠. 고린도 지역에 또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 그 돈을, 구제비를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저 고린도에 있을 때 제일 가까우니까 가까운 곳까지 왔는데 뭐 가깝다고 해서 뭐 바로 앞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이 선교하고 다녔던 그 지역으로 보면 고린도에서 가기가 제일 쉽거든. 근데 거기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신 대로 바울이 여러 번 15장 22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일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니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리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몸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마음은 어디로? 마음은 로마 교인들의 생활. 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가지 못하는 그 심정은 더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은 직접 못 가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 로마서. 누구에게 보내?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네,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여기에 2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베베는 로마 교인이 아니거든요. 이방 사람이에요. 고린도 지역. 그런데 이 베베라고, 그것도 여자, 거기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자매 베베라 그러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지요? 여성도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1절에 교회 일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중에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집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게 집사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과 같이 교회의 직제가 완전하게 그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집사로 이제 보고 다른 서신에 보면은 또 집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집사로, 여집사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들에게 대신 내 서신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바울이 선택한 사람은 베베예요. 여집사 베베. 그것도 로마 교인이 아닌 갱그리아,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교인인 베베. 그 사람을 추천해서 그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추천한다. 누구에게? 나 대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간다는 얘기는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대신해서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바울을 대신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지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첫째, 믿을 수 있어야 돼. 예? 이 사람은 내가 분명히 믿어. 나 대신 가는 거니까.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가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대신 보내주세요. 우선 신뢰할 사람. 또 하나, 신뢰하기도 하지만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사람이어야 될까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근데 믿음 좋다는 게 뭐죠? 믿음 좋다. 예, 믿음 좋다 그러는데 사실 믿음 좋다는 게 어떨 때는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보낼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1장과 로마서 마지막 장에 분명하게 기록된 게 있어요.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5절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죠? 믿게 하려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또 15장,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16장 26절, 맨 마지막 절 바로 앞에, 27절까지 있는데 16장이, 바로 앞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라고 하지 않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거는 뭐예요? 믿고 순종까지 가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그럼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아, 믿음은 구원이지. 믿어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던 사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 아니요, 둘 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 믿고 순종에까지 가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베베.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내 개인적인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믿음 좋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믿음이 좋을까? 이 베베, 믿어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보고 있지만 그 로마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박해 시대를 살고 있지요. 박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혹시 로마에 가실 기회가 있거나 또는 로마까지 아니어도 튀르키예를 혹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하 동굴을 볼 수 있어요. 카타콤베라고 얘기하죠. 이 지하 동굴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 동굴이 아니에요. 터키에 있는 그 지하 동굴은요, 지하로 건물로 말하면 10층 그 깊이 더 들어가요. 높이가 지하 10층까지도 더 돼요. 10층이면 지금 우리 건물을 보통 한 층에 2.5m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25m에서 30m 되는 거거든요. 로마에도 로마 카타콤베도 그래요.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가이드 하는 분이 꼭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다가 동굴이 여러 곳에 있는데 딴 데로 가지 마십시오. 딴 데로 가면 못 나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신혼부부, 일본 신혼부부가 왔다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갔다가 여태까지 못 나왔다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 같지만 뭐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길을 잃어요. 그만큼 깊어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로마서 편지,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까지 간다?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발각되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또 로마 교회에게도, 로마 교인들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 박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면 은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 암호로 표시를 했는데 그 암호 표시가 뭐냐면 물고기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동차에 보면은 간혹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만은 예전에 자동차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예, 있어요. 이 물고기 모양이 헬라어 단어로 얘기하면 이크듀스거든요. 근데 이크듀스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인데 그 하나하나 이니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의 이니셜을 모으면 첫 글자만 모으면 이크듀스가 돼요. 그게 물고기를. 그게 물고기 표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서로 확인하는 거로 물고기 표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지금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만약에 안전하기를 바라겠지만 무사히 이 편지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지만 혹이나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발각되거나 안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그 먼 길을 여자인 베베가 가져와요. 바울이 그에게 맡겨요. 바울은 왜 그런 이 위험한 일을 이 여성도에게 맡겼을까? 왜 여성도에게 맡겼을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안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남자들은 일일이 다 검문검색을 강하게 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봐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는데 베베를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이나 모든 면에서.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로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요 정도 편지. 편지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는. 이 로마서 전체가 기록된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던 때죠. 이런 종이가 없었던 때입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좋은 때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얇아요. 이런 때가 아니, 이런 종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로마서 전체를 기록했다 그러면 그 부피가 상당했을 겁니다. 이거를 그 먼 길을 여자의 몸으로 무사히 전달한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고 이 베베에게 맡겨요. 그만큼 신뢰했고 믿음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귀한 헌신자였다.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 가다가 혹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까지 감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바울 사도가 가는 동안 필요한 경비 내가 다 줄게. 그리고 구제연금 모은 거에서 주면서 그렇게 비용까지 다 부담했을까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했던 분입니다. 그러니 이 돈도 그렇게 사사롭게 쓰지는, 사사로운 건 아니지만, 사사로운 건 아니지만 목적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헌금이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도 누가 분담해요? 베베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되는 거.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도 주시지. 이걸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고 베베가. 누가 나설까요 이런 일에. 뭐 아까 기도도 우리 함께 했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참. 그래서 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다가오고 있고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러나 당회에서 계속 후원하겠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바뀌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7월부터 끊었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예? 밭을 가는 멍에다가 아니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 참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오늘 노예 이번에 가을로에서 목사 안수 받는 분이 여섯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면접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그 순간 여러분은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하십시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포기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포기하세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혹 그럴 뭐 다 그런 마음 아니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혹이라도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만두세요. 안수 받는 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니까. 예. 이게 복음을 위한 길이죠. 선교사님들도 역시 그럴 거예요. 베베가 이 위험한 일, 그 먼 길, 힘든 일 가는데 자기 부담으로 하는 거.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예.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시지. 예,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장된 건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알고는 못 가죠. 계산이 안 되니까. 하루하루 만나러 사는 거니까. 그렇게 이 베베를 추천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를 그렇게 신뢰할 만하니까, 그리고 그가 그런 일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추천해서.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편지 안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2절.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무슨 말이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를 대해달라. 맞이할 때.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베베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겐그리아 교회예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로마하고 좀 달라요.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 겐그리아 교회, 그거 어느 교회야?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인도 아니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성도다운 신앙으로 그를 맞이해달라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런 성도에 합당한 예절.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돼도 우리는 그래도 남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하지요. 뭐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질 나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도다워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야지. 성도다운 모습. 그렇게 예절로 맞이해달라, 그렇게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베베는 성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그를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 베베를 보내면서 두 번째 부탁하는 거. 사실 성도다운 예절로 맞이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거짓 사도들.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신 가운데 지금 뭐 위경님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목은 사도들의 이름으로 돼 있는 서신인데 내용을 봐서는 이거는 아닌데 너무 허무맹랑한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짓 문서지요. 거짓 문서. 참 사탄은 영악해요. 사도들의 이름으로, 구약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이 예언서가 있는데 선지자가 아니에요. 내가 쓴 거를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근데 아, 그 선지자의 예언인가 하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겠죠? 베드로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서다 그랬는데 어, 베드로 사도의 서신이구나 하고 모두가 다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런 줄 알고 보다가 보니까 거기 이상한데 모르고 아 그래도 베드로의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고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 이거만 베드로 사도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거짓 사도들의 이만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울 사도의 서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다운 예절로 대우해달라는 얘기는 그를 또한 내가 신뢰하고 보냈으니 그도 성도다운 사람으로 맞이하라는 부탁이기도 한 거겠죠.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거는 소용되는 대로 도와줘라. 뭐가 필요하다고 그럴까?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럴 줄 알고. 예? 뭘 할 줄 알고. 터무니없는 걸 요청해도 도와줄 겁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베베가 터무니없는 것을 요청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욕심 내가지고. 네? 아, 바울 사도가 나를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데 그거 좀 주세요. 라고 바울 사도의 이름을 팔아서 말도 안 되는 걸 요청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백지 수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백지 수표를 써준다. 그러면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백지 수표? 지금도 백지 수표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지. 백지 수표를 줬어요. 백지 수표는 뭐냐면 거기다가 사인 다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라고 쓰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100만원 쓰면 100만원이 되는 거고 그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백지 수표를 발행한 사람 내가 이거 당신에게 주면 거기 필요한 금액을 썼습니다. 그 백지 수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줬는데 이게 지금 백지 수표를 베베에게 준 거예요. 필요한 거 요청을 다 도와주라고 보증해서. 근데 백지 수표 줬는데 거기다가 1억 쓰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줘야 돼요? 내가 백지 수표를 누구에게 준다 그러는 얘기는 그를 믿으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사람인 걸 믿으니까. 제가 신학생 때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양에 있는 동원교회 때인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백지 수표를 필요한 대로 쓰라고. 근데 딱 필요한 것만 쓰지 더 이상은 못 쓰겠더라고. 얼마든지 쓰시라고. 필요한 거 외에는 못 쓰겠더라고. 왜? 그분이 나를 믿고 그렇게 도와줘.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 그것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고개. 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거? 네, 내 게 아니니까. 그만큼 믿으니까
그에게 필요한 거 요청하는 대로 소용하는 대로 대로 어떻게 하라? 도와주라. 그만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렇게 신뢰, 바울사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었을까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이렇게 돼 있죠. 이는 2절 끝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을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 갱그리아 교회에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또 이 갱그리아 교회는 항구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갱그리아 항을 통해서 육지로 또 거기서 또 배 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시대니까 박해시대에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오기도 하고 어디서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낯선 땅에 왔는데 그래도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겠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당시에 물고기 표시하고 그런 사람 누가 도와줘요. 교회가 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들이거든요. 몇 명 안 모이는 가정교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누가 도와줬냐? 이 베베가 도와줬고. 거기다 누구까지? 바울 사도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 믿을 수 있고 믿음 좋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혹 생명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기 2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방인 갱그리아 교회 교인인 이 베베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그를 추천하면서 그를 맞이해달라. 나처럼 나를 대하듯이 맞이해달라. 참 귀하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래 너만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맡기시지 않겠어요? 또 목회자에게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장로가 있다. 참 복이죠. 또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가 아 그래 서로 신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지난 작년에 우리가 당회 연말 당회를 하면서 저기 전라도 지역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가 돕고 있는 순서 노회 벌교 고흥 보성 그 지역에 우리가 돕는 교회 몇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간 김에 이렇게 저렇게 또 모아서 헌금도 해주고 갔다 온 다음에 또 헌금 보내주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더 보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셔서 또 보냈는데 이번 추석 때 한 분이 목사님 그분들 사모님들을 좀 선물을 보내주고 싶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에게 추석 선물을 한 분이 헌신하셔서 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이렇게 해주셔서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냥 교회가 보낸 거로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노예 안에 미자립 교회가 많아요. 노예에서 많이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노예 예산이 많지 않아서. 노예 예산은 다 교회에서 상해비 지난 재직회 때 말씀 드리셨겠습니다만은
상해비로 교회마다 그 얼마씩 내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또 그분들에게 은밀하게, 저도 몰라요. 나중에 얘기 들어서, 아, 아무개가 도와주셨어요. 아무개도. 참 귀하죠. 저는 모르고 누구도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크고 작, 많고 작은 게 아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실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베는 어쩌면 갱그리아 교회에 그리고 이 어려운 일 바울 사도가 마음은 로마로 가지만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이 서신, 이 어려운 일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까? 주님,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누가 대신 이 서신을 가져갈까요? 잘못하면 가다가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다가 순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누가 좋을까요?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요?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베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2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방인 갱그리아 교회 교인인 여집사 베베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가장 먼저 그 이름이. 얼마 전에 노예에서 식사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저도 얼마 전, 저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신성종 목사님, 이제 총신대 교수였던 분인데, 네, 충현교 담임 나중에 목회를 하셨죠. 근데 그분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전에도 언젠가 제가 소개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묻더래요. 사위가 목사니까, 대학교 교수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 아! 늘 신학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 대답을 못했대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와. 아니, 그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나간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선명 환상, 꿈인지 생신지 입신처럼 천국 갔는데 천국에 쭉 앉아있는데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그 다음 줄에 누가 앉아있나 했더니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왔고,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신학교 교수가 이런 책 쓴다. 교수들이 막 동료들이 당신 이거 미쳤구만. 네,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제일 앞에 순교자, 선교자, 전도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것은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보시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주님이 보시고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여기서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까지 순종하는 거 아닐까요?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저 말로만 믿어요. 과연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1장에서 마지막 시작과 끝머리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아, 구원받은 거죠? 믿어 순종하는 믿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는 바울사도에게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일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은혜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할 때마다 늘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도 믿어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돼서 주님, 내가 이 일 누구에게 맡길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